맞아, 그러고 보니까 공좀 나와줄래? 의준이 원래 나가는 거지. 축구대. 네, 의준이는요, 뉴스가 아니면 제일 잘해서 안 가는 거야? 시준이는 진짜 부장이라서 안 왔어? 얘를 데리고 가야 돼, 갈 거면. 얘를 버렸어? 훈련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희준이가 주장이고, 시준이는. 아, 시준이가 주장이고, 희준이는? 얘 뭐, 모르고 있다고? 허인데? 안 되는데? 무슨 밥이야? 약간 놀면서 놀면서? 왜, 오늘은 놀고 싶은 기분이니? 원래 저 되게 몸이 힘드니? 왜? 그냥 주말이 되면 아파? 그러니? 힘들어요.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새벽까지 공부를 했어? 쌤은 어제 새벽 3시 반인가 가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7시 반에 일어나서 4시간 자고 왔거든? 4시간 자진 않았지. 이유는 뭐, 어제 금요일이어가지고, 후식하다가, 아, 불금이라고? 아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를 먹자 그래서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논리독해를 할 텐데, 저번 시간에 숙제가 필요가 있었지. 가지고 왔니, 얘들아? 그거 리딩 포뮬러 그 교재랑 관련해서 그거를 보는 거야. 그래서 과제가 저번 시간에 그래머는 110이랑 123페이지까지 이거 2 빼고 3800제랑 그리고 논리독해는 1번에서 6번까지 풀어가지고 오는 건데, 거기다가 주어랑 동사랑 표시는 하고, 해석을 너네가 적는 거 대신에 빠른 해석으로 바꾼다고, 1.5분 컷으로 바꾼다고 들었었니? 네. 거기를 보겠어요? 그러면은, 마저 하고, 그리고 아마 또 채점하고 하실게요. 안 해야 돼. 너 나와서 해야 돼? 하긴 했는데요. 뒤에 뒤에 빠져있어? 그러면 일단은 문법 다된 사람은 우리 중에 한 명이야? 요즘 너무 바빠. 요즘에 뭐 하느라고? 아무래도 그렇더라고. 뭐니? 탑비번이 그 얘기해가지고 걔는 없어?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랬는데 많다고 그래서 배우는 게 외우는 게 많아?
맞다, 영어는 잘했니? 잘했어? 준비 안 한 거 나왔어? 그 아 자기 그게 이거 한번 우리 수업 때 쓰고서 들어가지 않았어? 그러게 다시 메일로 그때 보내라고 그랬었었는데 이럴 수가 생각하기 싫다니. 하고 얘들아 거기 책에다가 표시는 해가지고 왔니? 주어를 다 문제는 몰랐었어? 이거는 근데 이거요. 근데 소파 자체가 지금까지 안 그러면 미흡한 것들은 이따가 먼저 하고 확인을 받고 하시고요. 이리로 있어? 최고자니? 200문제 정도? 이게요, 한 번에 100문제 지금 학교니? 학교 거니? 학원 거야? 그래서 양이 그렇게 많구만.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빠른 해석. 빠른 해석인데 근데 이게 내신 때 그런 질문은 아니다 보니까 정말 그 속도 정도로 빨리 할 필요는 없고 시간을 재지는 않게 어디선가 자꾸 막힌다 아니면 부정확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다시 하는 걸로. 아니, 밤에서 못 보지. 그래서 부분 아무데나 찍어가지고 물어볼 텐데 누구 먼저 할래? 아, 의준이가? 민규? 민규가 잘해? 야, 쟤는 부담 엄청 헷갈린다고. 그러면 특별히 제일 잘해준다고? 아, 잘했어? 그러면은 잠깐 아는 것 중에 물어볼게. 이번에도 그래서 칼 이젠트부터 원추라고 하기 전까지 쭉 번역기에 해야 네 그거 주소로 제가 넣었으니 아까 그래서 부정확한데 그 이상하게 나와 번역기를 실려야 된다고 이어서
그거가 뭐 잘하다라는 뜻도 있죠. 근데 문정이 형이 테스트 볼 때 그 대표님이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그런 이런 애들 얘네들 뜻이 뭐지? 대표님들 뜻은 뭐지? 이런 게 뭐지? 야, 제가 이거 비컨 계열 못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없게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그래서 믿는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매력적이지 않고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직업들로 인해서 인내심이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하는 거 같아요. 조금 연습해야 될 것 같고 다시 보자. 이것도 그리고 저 1번을 1번은 조금 그렇고 아 1번대에 옮겨서 여기만 이번에 리미트가 분석들이 제한식이다. 이 학자들은 그렇죠. 전체적으로 플레이하는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잘 되면 통과한 거로 장치가 프라이팅
뜻이 되게 많아. 어디 달리다라는 것도 아니고 분야마다 아니면 자료마다 다른 데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머리카락들은 그레이색으로 변하는 너의 머리카락들은 가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가려져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성이 아닐 것 같아요.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다시요? 곧 바로? 서치해즈 뭐뭐가 같은 라이크랑 똑같은 뜻이야. 응? 바로 보자고? 이따가 2교시 때 보면 안 될까? 아니면은 네 다시 한번 보는 걸로. 분사는 준동사는 세모가로 치지 않니? 수부정사 ing 이런 애들은 세모가로 치고. 아 그거 안 했어? 너는 세모가로 안 쳐? 개치일 때 아니 세모 말고 세모가로 그거 안 쳐 너네? 그래? 일단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만 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접속사는 네모지 그것만 아는 거 선에서만.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수업 방향성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를 하긴 했지 그 입안에서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할 예정이라고 얘기했었니? 지금 낯설고 얘기를 했었고 PPT 잘 만들어 잘 만들어 진짜? 대단한데? 못해도 괜찮아. 막 이렇게 꼭 영상 넣고 막 그렇게 고급들이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앞에다가 색깔은 넣으실지 배경색이나 글자색. 네,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해서 발표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뭐든지 다 하다 보면 늘더라고. PPT도 화면만 쓰면 좀 늘지 않니? 원래 나는 되게 컴맹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논리독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논리독해 들어가기 전에 아까 프린트 보여줬던 것들 있잖아요 얘들아. 그거를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건데 뒷장이 시험지고 앞장이 이론인데 그거 전에 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네. 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 보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아. 지금 녹화 중이야. 희준이, 시준이 빠져가지고. 아, 맞네? 야, 존재를 잊어버렸어. 정범이는 왜 빠졌니? 아, 몰라? 그래서. 전체를 다 보진 않을 것 같고 길이가 조금 길어서 3분인가? 왜 소리가 안 나오지? 뭐지? 소리가 나오던데? 그래서 보면은 한 명은 지금 미국인이고 나머지는 토익을 900점 넘은 고득점을 받은 사람들이 수능 문제를 같이 푸는 게 나와. 어떤 거? 토익은 900대야. 네? 토익 공부? 두 달 정도? 아니? 매일매일은 못하고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봐야 돼서 지금 미국인이 자기 영어 잘하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76점. 그나마 그 안에 듣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17문제. 네, 뭐 이렇게 나와요. 살면서 쓴 적이 없는 단어도 나온대요. 네, 이렇게 돼요. 자, 분명히 어휘량이나 뭐 이런 것들은 원어민이 뛰어날 텐데 왜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거 같니? 문법을 못해서. 한국식 교육이라서. 문법 문제가 많이 줄었어. 수능의 문법 문제가 한 세네 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대신에 뭐 문법을 이제 알아야 나머지 기문장이 독해가 되겠지만. 아까 얘가 내가 일상에서 안 쓰는 얘기가 단어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쓰잘데기 없는 게 조금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수능 시험이 유학생들을 약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유학을 갔다 오면은 이게 정말 돈에 따라서 애들이 뭔 문제 이렇게 점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논리 독해를 할수 있는 문제로 돼서 문제를 풀때 내가 단어를 다 알고 해석이 다 된다 그래서 풀리는 게 아니고 약간 수학적인 공식을 가지고 아 이거는 함정의 신호다 이거는 주제의 신호다 이거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국 수능이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그동안에는 조금 정확하게 독해하는 연습을 했다면 그 위에 이제 논리 독해하는 방법을 조금 쌓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스킬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게 논리 독해일 것 같고 근데 수능에서 아무리 스킬이 중요하다 그래서 스킬만 공부하고 정확한 독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문장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그거를 스킬을 쓴다 그래서 당연히 제대로 된 정답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 프린트가 일단은 네. 논리 독해를 위해서 나간 건데 당분간 그래서 논리 독해랑 구문 독해랑은 같이 병행을 할까?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칸에 보면 얘들아 구문 독해랑 논리 독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논리 독해는 크게 봤을 때는 해석으로 풀수 있는 게 있어요. 정말로 정직하게 내가 단어 알고 해석이 되면 풀리는 문제가 있고 반면에 자 주제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주제 찾기는 딱 주제 찾기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요지 찾는 것도 있고 제목 찾는 것도 있고 주장 찾는 것도 있고 조금 그런지 괜찮아? 살짝 그러면 23도? 정도 괜찮나? 근데 애들이 건의함에다가 에어컨을 청소해달라고 막 먹었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조금 냄새가 나다가 지금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애들 건의향 잘 이용하더라고. 다른 반에서 건의향에다가 방학 주세요. 이런 거를 건의향에다가 넣었어요. 혹은 방학 주세요. 이러면서. 방학? 몰라. 그런 얘기가 아직 없어요. 아무도 제안을 하지 않아서. 글쎄,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면 하지 않을까? 모르겠네. 있어봤자 왜? 그래도 그두 번이 되게 크지 않니? 그건 그렇죠. 그래서 유형은 다양한데 혹시 전에 고등학교 모의고사 풀어본 적 있었던 사람이니? 전 학원에서요. 그러면은 본 적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의고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구경을 조금 할까? 일단은 듣기 문제의 기준이 되게 큰거 알고 있니? 17문제, 45문제 중에서 17문제가 듣기이기 때문에 듣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듣기 할 때? 그래? 단어를 몰라서
그러게. 단어를 외우고 들으셔야 될것 같긴 한데, 난이도 지금 3번째 하고 있니? 3번째 거? 어. 그, 리스닝 책이 1, 2, 3 레벨이 난이더라고. 수야? 근데 모르는 단어가 사이사이 있단 말이야? 아, 그래? 그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대체로 보면은 수능에서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듣기 스크립트에 있는 단어가 훨씬 쉬워. 어. 그래? 그래? 소외된 이웃이야? 시준이, 시준이? 그래? 투야? 그랬었어? 그거를 초반에 레벨 테스트 어떻게 봤는지에 따라서 책이 달리 나가가지고, 언니, 어떤 애들 레벨을 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합반인데요. 자막이 막 눈에 다 보일 정도래요. 그래서 그 정도야? 이랬는데 보니까 들어올 때 레벨 테스트를 너무 그냥 막 다 찍고 대충 봐가지고 그래서 쉬운 책이 나왔어. 레벨 테스트를 조금 잘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건 2013년 거구나. 7분포. 어 이런 게 모의고사예요. 듣기라서 쉽게 생겼고. 그, 뭐니, 거기 리딩 포뮬러에 있는 것들이 모의고사 형식에서 가지고 온 거라서, 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스타일로 문제를 보여주고, 이게 듣기가 돼서, 뭐, 일치하지 않는 것 찾으세요. 아니면, 뭐,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 아니면,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 할인 몇 퍼센트 받고, 여기서 뭐, 어, 수학 잘해야 돼요. 아니, 수학은 기본만 하면 돼.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안 나와. 여기서 20% 할인이면 곱하기 0.2하면 돼. 뭐. 아, 0.8 하면 되잖니? 어. 그런 식으로. 왜? 수학 뭐지야? 진심? 잠깐만. 1,0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20% 할인한대. 그런 얘기가. 어. 그, 어, 이건 꼭 알아야 되는데, 보통, 할인하는 거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어, 곱하기 20% 할인이면 곱하기 0.8 하면 돼. 0.7. 어, 어. 그니까, 20%를 깎아준다는 거는 원래 받는 거 100%에서 70%만 받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2,000원일 때, 네, 2,000원일 때, 30%를 깎아준대. 그러면 100%에서 몇 퍼센트만 받는 거야? 그렇죠. 70이죠. 이거를 소수점 포함하면 0.7이죠. 네. 그래서 어, 0 지워주고 얼마니? 1,400원.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해야 문제를 푸는데? 방금 알았단 말이야? 아, 진짜? 그러니까 내가 최초야. 영어학원에서 수업을 가르쳐준 건 최초고 예전에 한번 성인 수업할 때 교수생이었는데 제가 그때 나와서 선생님 사실은 구구단 네? 아이돌 구구단 말고 이른이 이인은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와봐. 내가 내 그 사촌분들이 쓰던 초등학교 구구단 책받침 조용히 건네주겠다고 어, 그랬던 사람이 있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죠. 어, 근데 할인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할 줄 알아야 돼. 곱셈하고 덧셈하고 좀 여기서 연산이 좀 필요해요. 아 그분은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중국 포기를 한 케이스예요. 지금 뭐 모르겠어. 잘 살고 있겠지? 그거랑 응? 아 여기는 없고 이제 옛날 일이야. 옛날 일. 선생님이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래서 고3 사이에 섞여 있었는데 그동안 공부라는 걸 안, 따로 한 적이 없어가지고 맞춤법이나 이런 것도 기초적인 뭐 집에 가지 않았다 일 때 니은만 들어가는지 니은 시은만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어려워 하는 어, 심각했어요. 아, 비교하면서 기뻐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수학을 열심히 하자. 국어원 같은 건 풀 수 있어야죠. 그래서 뭐 의견으로 적절한 거 아니면은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뭐 세탁소 주인과 고객인지 뭐 이런 것들 찾을 수 있으면 되고. 모의고사다. 아, 모의고사가 세듀랑 아, 듣기가 비슷한데, 근데 듣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듣기가 고1부터 고3까지 난이도가 그렇게 팍 뛰지 않아서, 뭐, 되게, 아, 시인인에 비하면은 속도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 참고로, 이렇게 얘기해주는 외국인이 없어요. 아, 그랬어? 그랬구나. 시인인을 들었니? 뭐 그런 것도 좋지. 근데 외국인들이 진짜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안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대해서 할 말로 적절한 것은, 말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뭐 구문대가 묶여져 있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은 선택할 수업의 클래스를 고르세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화면이 조금 작나? 뒤쪽에 있는 문제도 대체로 어려운데, 독해는 18번부터 시작이 돼. 그래서 앞쪽에 있는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편이어서 신병이나 분위기를 고르세요. 이런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대충 단어, 핵심 단어만 가지고 그냥 풀면 되고 자세히 해석 안 해도 되고, 그 밖에 뭐 요지, 주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서 수학적으로 조금 독해하는 방법이 많이 필요하고, 이거를 대체로 한 문제당 1분 30초 안에다 풀어야 되거든, 독해 문제를. 대신에 모든 문제를 균일하게 다 그렇게 풀 수는 없고, 난이도가 다들 차등적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한 40초 안에 끊어서 풀고, 어떤 것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럼 2분에서 뭐 3분, 4분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가지고 시간 안 빼앗고 나중에는 그런 것들 까칠하게 될 것 같은데, 뭐 도표 이런 거. 참고로 전부 다 객관식이고요. 주관식은 1도 없어요. 또 뭐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평균 몇 정도냐고? 평균은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90 이상이면 1등급, 80 이상이면 2등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절세평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90점 이상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난이도는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90점 이상 받는 애들이 10% 미만, 전국에서 봤을 때. 한, 원래는 4% 정도가 1등급이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었던 시험이었는데, 영어만 조금 그렇게 바뀌어서 절대평가가 된 대신에 난이도가 올라왔고, 이거는 고1 거에서 상당히 좀 지금 쉬운 편이 되고요. 그래서, 뭐, 어법 문제, 어법상 틀린 것은, 또는 뭐, 문맥에 알맞는 것, 이런 것들 고르는 것도, 아니면 지침추론. 같은 성별인 등장인물이 두 명 이상이 나오면은 밑줄 친 애 중에서 누가 다른 애인지 찾는 것. 이런 것도 간단해요.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빈칸 추론 같은 것들. 일단은 동문은 전에 한번 봤었고. 호칭 좀 해볼래? 모의고사의 지문이 조금 더 스타일이 달라. 어떤 것들은 뭐 심리학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뭐 철학, 농업, 산업, 뭐 역사, 일대기, 일화, 뭐 속담에 관련된 우화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빈칸 추론에서 대체로 상위권들을 많이 가르는 네, 또 이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빈칸 추론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추상적인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얘를 막 정독을 하면서 푼다 그러면은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점짜리 이런 문제들도 있고,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 이런 것들 빼는 것, 또는 글의 순서 맞추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동어야 어떤 문제들이 몰려있니 해석하는 거. 그죠, 해석이 조금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는데, 요약하는 것도 나오고, 이런 데다가 A랑 B의 요약문 속에 들어가야 될 단어는 뭔지. 근데 그게 여기 있는 단어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일명 paraphrasing, 재진술되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량은 조금 많이 알고 있는 편이 좋고 마지막에 몰려있는 게 일명 장문이라고 해서 길 잠자 써요. 지문들이 긴 것들 있지. 그래서 한 지문에 두 문제씩 깔려있고 이 정도면 지금 고1 거기 때문에 수능에 비하면 엄청나게 짧은 편이고 그리고 네, 40편, 45를 순서를 맞춘 다음에 주제 찾고 지칭하는 대상과 다른 것 찾고 내용 일치 찾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총 70분 동안 풀고 듣기 포함해서 듣기는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듣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독해를 푸는데 대체로 한 문제당 계산해보면 1분 30초 안쪽으로 끊어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초식이 되면서 문제 하나당 내가 몇 분에 푸는지 자꾸 체크하면서 그거 시험 전에 연습을 하게 돼요. 어쨌든 뭐 우리는 본격적으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의 퀄리티를 조금 높여서 잘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모의고사를 나도 정독을 해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읽는다 그러면은 시간 안에 못 풀어. 그리고 오히려 괜히 함정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가지고 오히려 오답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문장들은 이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그 문장은 두 번, 세 번을 읽고 아 이거는 누가 보기에도 함정이네 스킵해야 될 부분은 스킵을 하면서 읽어야 제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영어 모의고사를 풀고서 시간이 남는 애들이 거의 없어. 검산할 시간도 좀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만약에 모의고사를 푸는데 누가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괜히 찍으래. 네, 찍고 잠자는 애. 그런 애들밖에 없어요. 여하튼, 뭐, 그래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고등학교 가서 이제 보면은 애들이 약간 극단적으로 나뉘어. 어떤 애들은 시간이 남아. 몰라. 수학 같은 거 막 한 번만 다 찍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쪽은 좀 잘한다. 상대적으로 수리 영역은 그래도 시간이 좀 이렇게 넉넉했던 것 같은데 영수가 시간이 좀, 아 영수래. 국어랑 영어가 좀 시간이 많이 촉박해요. 그 동호는 풀었을 때 시간이 괜찮으니? 70분 동안은. 아 제한 없이 했구나. 나중에 한번 그거를 갖고 풀어보면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논리독해 프린트를 보면은 그 두 번째 칸에 해석으로 풀기, 주제찾기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뭐 지칭 추론하는 거 다음 중 가리키는 her이 다른 her, she인 경우를 찾는 거랑 뭐 연결어, 접속사 찾는 거, 일치, 도표, 분위기 아니면 알맞은 어휘를 찾으세요, 글의 순서를 찾으세요 이런 거는 정말 좀 내용적으로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 나머지는 수학적으로 공식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영어 문제가 되는데 이때 보면은 주제문의 단서들이 있어요. 이거 그동안 구문독해 하면서 문장쌤이랑 했는지 모르겠네. 자 우선은 이거는 확실히 주제다. 다른 거는 다 읽을 필요 없이 이 문장만큼은 꼭 읽어야 된다. 이런 게 주제문의 단서가 되는데 네 명령문은 굉장히 좀 느낌적인 느낌이 오죠. 고개 숙이지 마! 라던가 같이 셋이서 동시에 고개를 네. 에어컨 꺼! 이런 식으로 작가가 짧은 글 속에서 명령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비슷한 느낌으로 must, should, have to, need to 이런 게 문장 속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90% 이상 주제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를 읽지 않고 거기서만 주제를 도출을 해서 정답에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작가가 it is important 또는 it is essential 중요해, 필수적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그것도 주제문의 단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 최상급이나 비교급은 강조하는 부분이 되거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자 그리고 however 밑에다가 but이라고 하나 더 써볼래? 민규야 however과 but은 주제문의 단서가 돼요. 그래서 이걸 되게 잘 읽어야 되는데 왜 이런 문장들은 주제문의 단서가 될까? 이유를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애가, 만약에 부모가 운변에 나왔다고 이렇게 상황을 좀 가정해 볼게. 그래서 뭐가 있을까? 축구대회를 나간다고 학원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라는 운변을 막 하고 있어요. 네, 녹음되겠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기 주장만을 만약에 계속 얘기를 해. 이렇게 빠지는 애들은 시준이랑 시준이처럼 보강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근거만을만 계속 얘기를 해요. 나의 얘기만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야. 반대편의 의견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자, 내 주장만 하면은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세련된 글이나 뭔가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설득하기 위한 글들은 반대쪽의 의견도 건드려주고, 물론 그래, 이런 점들도 있겠지. 너네가 축구대회와 전날에 힐링을 하고 싶어하는 목적도 있겠지. 그게 분명히 힐링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서 반대편의 의견을 만져주고, 하지만 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문장 속에서는 작가의 본심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문장이 주제문이 될 것 같고, 자, 비슷하게 although 또는 while이 있는데, 이 문장은 무조건 although만 다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얘들아, although랑 while을 일명 무슨절 접속절이라고 하니? 조건절? 조건절은 만약 뭐뭐라면 if가 되고요. 자, 힌트, 명사절일까, 형용사절일까, 부사절일까? 네, 부사절이 돼요. 그래서 부사절인 경우 주어동사가 있고 그리고 주절이 존재하죠. 그래서 일명 종속절 안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명사절은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의 다른 이름이고, 부사절은 뭐 when절, old, while절 이런 건데, 물고 있으면 뭔가 좀 힐링이 되니?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문장이 있어. 이거를 근데 다 읽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정말 1초라도 단축을 시켜야 되거든. 자. 거의 이것만 보면 정답에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어. 근데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그림을 그릴수록 함정을 조금 많이 파고, 특히 고3으로 올라갈수록 정말 이대로만 하면 우리를 너무 호구아트로 두는 거잖아. 읽어야 될 부분과 함정을 더 걸러야 될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난이도가 어려운 질문이 돼요. 함정을, 그거를 조금 이따가 뒤에서 얘기를 할까. 함정인 줄 확실히 부분을 해서 읽으셔야 되는데, 마우스를 빼니까 이상하네. 자, 이쪽 문장을, 그 연두색, 이쪽 문장 주절을 노란색이라고 체크를 했을 때, 자, 주제랑 반대되는 쪽은 어떤 쪽이고, 주제에 밀접한 쪽은 어떤 쪽일까? 밀접한 게. 맞아요. 연두색 문장이 밀접할지, 노란색 문장이 밀접할지인데, 왜 노란색인 것 같아? 맞아요. 주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문법적 구조로 보면 그런 거고, 이거를 상황에 대비시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비록 내 친구는 잘생겼지만, 성격이 거지 같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비록 내 친구는 잘생겼지만 성격이 거지 같다. 나의 요지는 내 친구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성격이 거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그렇죠? 거지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while도 뭐뭐하는 반면에라는 뜻이 있죠. 비록 방탄이 세계적인 그룹인 반면에, 아 이거 좀 전쟁을 초래할 수 있나? 네. 여하튼 A그룹이라고 할게요. 동영상을 좀 깜짝 놀랐는데, 비록 A그룹이 세계적인 그룹일지라도 국내에서는 B가 먹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 사람의 요점은 B가 먹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although랑 while절은 옆에다가 따로 정리해서 써볼게. although 주어동사 그리고 콤마 주절에 주어동사가 있을 때 뒤에 문장이 주제의 단서가 된다. 이 부분이 주제의 단서가 된다. 그래서 although가 보인다. 그러면 although 속 문장은 점프하시고요. 주절을 읽으시면 돼요.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주절에서 주어가 대명사로 나와서 is이라고 나와서 이 is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뭐 돌아가서 읽기도 해요.
그 여기서 주제와 아 주제의 단서라고 할게요. 주제의 단서. 자, 그리고 이거는 또 역으로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네가 모의고사 속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알지 않잖니. 만약에 여기가 주제의 단서인데 단어를 모르겠어.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앞에 있는 거를 뒤집으면 돼요. 아우, 똑똑해라. 네, 그렇게 돼요. 왜? 기뻐하는 거야? 아까 저거 시계 좀 잘못됐었는데 지금은 돌아왔나? 저번에 시계가 엄청 늦게 가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맞아요. 아, 맞니? 자, 그럼 bearful까지 하고 10분만 쉴게요. 자, bearful은 무슨 의미니? 뭐지? 그죠? 네, 그럼으로 as a result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결과 이런 뜻을 나타내지. 그래서 얘네들은 일명 결론의 노출 접속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bearful이 보인다. 앞에 거를 다 잊어버리고 bearful 문장만 여러 번 읽으세요. 아, 이게 주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그 결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결론 도출의 접속자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자기의 요점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기능을 합니다. 쉬고 지금 몇 분이니? 네, 10분 쉬고 이따가 또 이어서 할게. 그래서 추론을 리모컨 적기 있거든?
아, 여기 서있는데 나 이거 처음에 들어갈 때 싫어한다 그냥 다 그렇겠다고 근데 이거 진짜 아 우리가 너 이거 플랩을 할 때 처음에 들어갈 때 배지하다 뭐라 하거든 그거 있는 건데 강 건너 불구경 민규도 왜 안 해? 그래? 게임은 요즘에 뭐가 대세니? 응? 잠깐 배그 그거 나이 제한 있는 그거 아니니? 아니 내 동생도 그거를 하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거야 뭐야? 어? 동생이 19세인데 내 눈에 나이가 마치 20대 후반인데? 선생님 그러면은 왜?
왜 20대 후반에 해도 괜찮지 않니? 아, 내 나이를, 아, 갑자기 확 연로해져서. 그래? 딱 보기에도 그 정도 나이로 보이지 않니? 모르겠어요. 어, 고마워. 천사 같은. 네. 사회생활 잘하겠어, 진짜. 어, 고속 승진을 하겠어. 여하튼, 근데 배그가 왜 나이 제한이 있어? 아. 근데요, 정말 웃기가 다르게 친구랑 하면요, 기절을 죽는 게 아니라. 아, 죽는 게 아니라 기절을 해? 기절을 해. 그래? 대장이가 나가려면 기절을 하는 거야. 좀비 되는 거야? 아, 그런 거 봐라. 일단 맞죠? 기절 보고. 아, 그래? 근데 혼자서 빌리만한테 바로. 그래? 친구가 있어. 너무 신기하네. 같이 하라는 얘기인가? 아니, 19세 게임이라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잖아. 잔인하거나 아니면 뭐 선정적이거나 잔인한 거구나. 그게 옛날에 무슨 서든어택 이런 게임도 나이 제한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않았어? 걔도 잔인하던데? 아, 그 19세야? 15세. 아, 그래? 몰랐네. 나는 기준이요. 15세는요, 총소년 피가 나오잖아. 그게 색깔이 좋아. 아, 초록색. 아니, 뭔 차이야? 초록색이잖아. 아, 그래? 근데 그게 더 안 좋지 않아? 이게 진짜 피라는 감각이 있어야, 아, 이게 총이 위험하구나 이런 걸 알지. 피가 났는데 막 녹색 피가 나고 이러면은, 아예 뭘 총소년 아,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구나. 홈트 게임을 안 한 지가 오래됐는데 마지막으로 뭘 했지? 혹시 마비노기라고 주석기시대. 와, 주석기시대. 어, 아니 마비노기라고 그 있어요. 여하튼 그 배틀 마비노기인가 뭔가 할 때 그걸로 바뀌기 전에 영웅전 그거 전에 되게 평화롭게 하던 게임이었을 시절에 그때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문상으로 그리고 우리 애완동물 뭐 펫 하나 사고 거기 이제 개새가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아, 욕한 거 아니고 개인데 개 날개가 달려서 걔가 날 수 있어가지고 원래 이름이 개새가 아닌데 바로 개새라고 근데 개새라고 불렀던 게 있어요. 걔가 나보다 잘 싸우고 여하튼 그거? 가격? 그때 물가로 5천 얼마였나? 펫 하나에 3탄 아니야? 아, 양아치야? 그러니? 그 배그도 그런 거 있어? 손질할 수 있는 그런 거 있니? 아무 상관 없어? 옷 같은 거다. 뭐 옷이야 뭐 대충 입으면 되는 거고. 총수 키. 그래도 그거를 남자들로 유명지가 맞긴. 아 오로지 시기야. 뭐 나쁘지 않네. 어, 양아치 게임은 아니네. 네. 양아치 게임이야? 넥슨? 게임 자체가 어떤 사람이 4억을 썼어? 대단하다. 근데 쌤 친구 중에서 한 명이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 애가 있거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네처럼 그렇게 막 현질을 많이 안 한대, 뭐 PC 많이 안 긁고 그러는데 정말 소수의 외국인들 있잖아. 아. 그런 사람들이 몇십억씩 막 긁는다는 거야. 아랍의 석유왕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긁어가지고 이게 사무실의 부서를 보면은 그 석유왕이나 뭐 중국의 부호들 전화 받는 그 부서가 따로 있대. 그래서 그쪽으로 그런 해외 전화가 다 들어오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 계속 항상 비상대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뭔가를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고 그래서 이게 막 무료로 제공해주는 게임 무료로 해도 이게 게임이 돌아가는 게임인데 이 게임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아랍의 소비원들이 큰 돈을 써주셔서 이게 잘 돌아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 그래요. 뭐 여하튼 사우디에서 태어났어야 돼? 그러게 어. 이제 저도요. 어. 기술 저도 안 거기 거지들이 어. 뭐예요? 그렇잖아.
보지 연구기? 아, 구걸에서. 그래, 나도 그 얘기 들었었어. 그래서 무슨 기간이 되면은 거기 가가지고 계속 구걸하는 사람도 있다고. 경찰이 잡아가지고. 진짜? 대박, 대박. 맞아요. 자, 이어서 주제문에 대해서 계속 보면은 당연히 I think라고 하는 부분, 내 생각에는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도 주제가 되고요. 자, suggest는 무슨 뜻이니? 제안하다 또는? 암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암시하다. 네, 이것도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insist는? 적응하다? 저항하다? 주장하다. 네. 그거 resist랑 헷갈렸지. 네, resist가 저항하다예요. 자, insist는 주장하다가 되고, 그 밖에 저 전문가가 등장을 하거나, 짧은 글 속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을까? 대구의 현실을 하는 사태가 요즘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하고, 그 게임 전문가가 누가 이니? 대구서가? 뭐 이런 사람이니? 아니니?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유튜버 중에서, 대구서관의 말에 따르면? 이라고 하면서 뭔가 전문가를 내세워요. 전문가를 내세우는 이유는 뭘까? 그렇죠. 신뢰성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는 전문가가 등장하는 부분을 읽어도 되지만, 전문가가 등장하기 앞 문장의 작가의 주장이 되는 객체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실험과 관련된 질문들 되게 많이 나왔거든?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너네들이 대학생이 됐을 때, 고소득 알바를 알아보려고 하다가, 뭔가 실험체가 되는,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한 번 참여해서 한 10일간 같이 일하면 한 200만원 준다 그러면은 애들이 귀가 솔깃해지거든. 특히 언니 1학년 때는 뭐 상관이 없는데 2학년, 3학년 선배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애들한테 뭔가를 쏴야 될 수도 있잖아. 아, 물론 아싸 생활을 하면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싸가 되면은 돈을 정말 많이 아낄 수 있어. 네, 개인 아싸라고 할 거야. 아, 이제 1학년 때는 어쨌든 이렇게 잘 어울려서 누나들한테 많이 얻어먹고 선배들한테 많이 얻어먹고 2학년 되면은 뭐 슬슬 아싸 생활하는 것도 완전 나쁘진 않아. 취업 준비하고 뭐 이러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하튼. 그래서 뭐 그런 알바들이 있죠. 막 실험 관련된 질문들이 나오는데, 실험 관련된 질문들에서는요, 보통은 여러 가지 뭐 실험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실험자의 나이는 몇 살인가? 라고 해서 뭐 20에서 30 정도예요. 성별은? 네. 뭐 남녀. 실험의 뭐 내용은 뭐니? 뭐가 있을까? 숙취제 실험이에요. 막 이런 거 하면서. 네. 자, 이 약은 소주를 먹었을 때 잘 듣는지, 뭐, 양주를 먹었을 때 듣는지, 맥주를 먹었을 때 듣는지, 뭐, 이런 실험이래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있어요. 결론. 이 숙취제는 아무 거에도 잘 들지가 않았다. 라는, 네. 알고 보니까 그냥 플라시보 효과였다. 라는 결말이 나왔어요. 자, 이런 질문 속에서 주제를 찾아라. 또는 요지를 찾아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만 읽으면 될까? 결과만 보면 돼요. 앞에 나와 있는 각종 정보는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실험이 나왔을 때는요, 다 필요 없어. 아유, 그래서 뭔데, 스킵. 얼른 그냥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지워버리고 결과가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파운드는 당연히 발표했다가 되기 때문에 네, 주제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뭔가를 연구했을 때. 그리고 now는 뭘까? 이젠데 왜 now가 주제의 단서가 될까? 요약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글 중에서 과거랑 현재를 비교하는 글이 있어. 과거랑 현재. 그 뭐였지? 어벤져스인가 뭔가 악당 캐릭터, 아니야. 선한 캐릭터에서 뭐가 악당으로 바뀌는 뭐가 있던데? 스파이더맨이었나? 뭐 거기 뭐 그런 데서 있었던 것 같아요. 히어로물에서. 초반과 전편에는 되게 괜찮은 애였다가 알고 보니까 그 조직에 있었던 스파이 같은 애였던 거야. 자, 주제를 찾으래요. 이 사람이 선했던 과거가 주제가 될까? 현재 스파이라는 진실이 주제가 될까? 현재가 그죠. 돼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글이 있으면은 과거는 얼렁얼렁 스킵하고 그래서 현재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에 주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밑에다가는 개조 화살표 붙고 패스트라고 쓸게요. 현재가 주제의 단서가 된다. 스파이더맨. 요즘에 어벤져스 하고 있는데
재밌다고 난리던데, 봤니? 아, 진짜 그렇고. 오, 좀 웃겨, 왜? 공식하게 돼? 그래? 정말. 그래? 안 되는데? 바꾸지 말까? 우울증 걸려? 재밌다 그래가지고 보려고 그랬더니. 그래. 보통 저녁에밖에 볼 시간이 없는데. 많이 오고 많이? 보통 내가 요런 거를 요즘에 혼자 하는 뭐가 대세잖아. 혼술, 혼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한번 혼영을 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저녁에 혼자 KFC에서 하갱이랑 맥주를 사서 올라갔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CGV가, 아 CGV 말고 그 메가박스 맞구나. 메가박스 건물에 위층이 영화관이고 밑에가 KFC가 있는데 이 KFC에서는 영화관이랑 가맹을 맺어가지고 뭐 좀 할인도 해주고 여기 전광판으로 영화가 뭐가 지금 되는 시간인지 막 보여주고 이런 식인데 그 밤에 언제 새벽 12시 12시인가? 어, 혼자 일 끝나고 나서 리틀 포레스트 김태리가 나왔던 리틀 포레스트를 보러 갔는데 그때는 되게 괜찮은 거야. 힐링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CGV보다 메가박스가 좋은 게 뭐냐면 CGV는 좌석 차는 데를 사니까 그죠? 자리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메가박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녁에 갔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양 옆에 다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뭐 즐겁게 봤는데 여하튼 모이게도 여기까지 왔지? 자, 얘들아, 라우디에 나오는 물음표는 뭐를 뜻하는 걸까? 글 속에서 물음표란? 맞아요, 질문하는 거예요. 자, 모의고사에서 얘들아, 그 질문을 쓴 사람은 전문가가 그 글을 쓴 걸까? 아니면 아마추어가 쓴 걸까? 그렇죠. 어느 정도가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사실을 바탕으로 글을 썼겠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막 물어봐. 사람은 빵으로 나서는 거 막 이러면서 막 자꾸 물어봐요. 이 사람이 왜 물어보는 걸까? 아니야. 맞아요. 아니라고 이제 뭔가 답을 주면서 보통 끝내겠죠. 이게 추리소설은 아닐 거잖아. 그래서 질문이 등장하는 글에는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한 answer, 답이 등장하는데, 네. 그래서 질문이 나왔을 때 그 답이 주제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을 하는 정확한 의도는 작가가 관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농담이 아니고 정말이에요. 네. 일명 관심 유발 있죠. 왜 그럴까? 왜 사람은 빵을, 아니, 고기를 안 먹으면 왜 안 될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 관심을 유발하고 키워드와 주제에 대한 힌트를 제시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answer를 잘 읽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글의 구조라고 해서 나와져 있지. 아까 누구였지? 쌤, 함정은 어떻게 찾아요? 라고 했던 민규였다. 아, 민규 언니. 네. 함정은 어디서 찾냐면 보통 예시 속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for example 또는 for instance. 전부 다 얘를 들어서 라는 접속사가 되지. 자, 또는 고유명사라 그래서 고유명사는 다들 알지. 네, 세상에 뭐 하나밖에 없는 거. 예를 들어서 특정 사람의 이름, 도시 아니면 구체적인 숫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예시이면서 함정을 파는 단서가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작가가 대체로 약간 너네들을 요즘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엿먹이고 싶어가 요즘에 뭐라고 표현을 하니? 아니? 그냥 현대어로? 그냥 그건 그거니? 호흡이 뭐야? 눈치주다. 약간 좀 다들 망하게 하고 싶어요. 평균 점수를 막 70점대로 훅 끌어내리고 싶단 말이야. 그럴 때 고득점 문제를 내려고 할 때 함정을 파는데 그 함정을 어디서 추출하냐면 작가가 예를 든 부분에서 예시에서 함정을 추출을 하게 돼요. 이런 거는 정 내가 만약에 주제문, therefore이라던가 뭐 however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면 예시에서 추출을 해야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스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니? 너네 듀얼 중에 3대 게임이 뭐야? 3대 게임? 배틀그라운드, 롤은 아직도 괜찮아? 내년에 군대 갈 때 미친 듯이 했던 게임이 롤인데 또
두 개밖에 없니? 어쨌든 자 작가가 주장하는 글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 요즘 대세인 게임은 배그와 롤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문제는 주제를 찾으라 라는 문제인데 선택지에서 막 이런 식으로 나와. 배그가 세상의 전부인 게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전체화시켜요. 또는 뭐 배그가 롤보다 낫죠.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래서 보통은 예시랑 관련해서 함정을 파기 때문에 섣불리 읽지 말고 이거를 전체화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서 서포즈는 무슨 뜻이니? 승인하다? 승인하다. 어플로브가 되고요. 비슷하지? 서포즈는 가정하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명령문으로 가정해보자. 그런 이미지는 상상해보자. 컨시더로 뭐니? 그렇죠. 고려해보자, 생각해보자, 막 이런 게 나와요. 이런 상황이면 거의 예시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너네는 너네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니? 세상에 100명만 있다고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어요. 작가의 의도는 세상에 사람이 100명만 있자, 뭐 이런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예시의 신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명령문으로 보인다. 그래도 얘네들은 예시일 확률이 높아요. 컨시더는 조금 예외는 있을 수는 있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생각 좀 해라 이런 게 주제인 경우도 간혹가다가 있어요. 하여튼 그리고 저 집중해야 될 부분으로는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작가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답정서처럼 제시할 때 거기다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고 실험에서는 결과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그림 있잖아 얘들아. 두괄, 미괄, 양괄식 이거 무슨 뜻일까? 어디가? 그쵸. 두가 무슨 뜻인 것 같아? 그쵸. 네. 대두할 때 그 두, 머리 두 차죠. 네. 그럼 미괄식은? 그렇죠. 꼬리 밑자일 것 같아요. 오, 한자 좀 했어요. 네. 자, 두괄식 같은 경우는 주제의 위치를 의미를 해요. 주제가 문장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두괄식. 그리고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을 미괄식, 그리고 너무나도 친절하게 내가 주제야 라고서 소리치고 있는 게 양괄식이래요. 처음과 끝에다가 주제를 준 거를 양괄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체로 지문의 난이도는 뭐가 가장 쉬울 것 같니? 그렇죠. 양괄식. 그 다음으로는? 네, 두괄식. 마지막으로는? 네, 미괄식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는 없지만 중괄식이라고 해서요. 자, 수능과 같이 난이도가 점점 좀 업그레이드 되는 지문에서는 사이에다가 정말 숨은 그림 찾기, 퍼즐처럼 섞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대체로 두괄, 미괄, 양괄이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첫 문장을 조금 잘 읽어야 돼. 그리고 정 만약에 내가 시간이 지금 없어. 여섯 문제 남았는데 막 2분 남아있단 말이야. 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찍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처음과 끝줄만 읽고서 푸는 뭐 야매롱한 방법도 있기는 해요. 야매 방법도 있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될 것 같고 이런 설명은 마쳤고 뒷장 보면은 시험 형식이 나와서 있어서 여기다가 쓸 수 있도록 다음 주 목요일이니 네, 목요일까지 준비를 해오고요. 우리는 안타깝다야 화요일에 석가탐 시일인데 뭐래? 아, 다음 주부터 팝 기반으로 가는 거야? 걔네, 우리가 빨간 날은 기본적으로 쉬어서, 그날은, 보강은 따로 없어. 아니, 걔네 보강 안 하고 쉬는 건데? 그렇죠. 되게 모범생의 자세로 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다 비방으로 가고 싶니? 보내줄까? 안 그래도 지금 남학생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그 2학년 남자애 2학년인데 지금 아, 한 명이 있어요. 잘해서 잘해서 올라왔어요. 시험 보고 초등 2학년? 초등 2학년 누구 얘기한 거니? 걔가 지금 학비야. 걔도 그만 먹었어. 시간이 화목이 더 낫다고 해가지고, 여하튼, 그래서 지금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 뭔가 그 뭐지 몸이 다 선배들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잘 못 꺼야겠나 봐. 무섭게 아니더라?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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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이 족밥이라고? 아 민규 아니 아니 그런 게 있어? 아니 다 왜 선량함의 아이콘이야? 그건 아니야. 나도 냉정할 땐 냉정하구나.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1번 문제, 리딩 포뮬라에서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모든 걸 다 읽고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스킬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보면은 좋을지 에 대해서 같이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문장은 보통은 두 번 정도 뭐 이해가 안 갔다. 그럼 두 번 정도 읽으시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now more than ever 뭐 이전보다도 훨씬 더 라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직업의 기회들은요 열려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룹 앞에서 열려있습니다 라고 해서 처음 문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니?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죠? 네. 말 잘하는 애들이죠. 이제 좀 잘 보니 입을 잘 터는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직업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약간 블라인딩 테스트 한다 그래가지고 이력서에서 뭐 학교도 안 보고 학점도 안 보고 이런 채용 테스트 많이 하거든? 그러면은 뭐 이런 게 상당히 먹히겠죠. 자, 2분도 나왔네, 얘들아. 2분도. 요거 똑같은 거 뭐가 있니? 그렇죠. 올도 오죠. 어디를 읽는다? 그렇죠. 뒤에를 읽죠. 네. 그래서, 자, 뒷부분. 아니다. you부터네. 네. you부터가 될 것 같아요. You have a good reason to learn how to speak effectively. 자, 너는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런 거를 배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두 번째 문장에서 작가는 첫 문장을 보충 설명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런 게 좀 잘 먹히고 이런 게 굉장히 효과적이야. 네, 보통 이게 좀 규칙이 있는 게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잖아. 그럼 대체로는 그게 주제가 돼요. 뭐 안 읽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뭐 however이나 뒤집어지는 접속도가 없다? 그럼 말 잘하는 게 중요해요가 당연히 주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뒤집어지는 접속사 아 눈에 띄는 접속사 있지 않니 얘들아? 뭐가 있니? 그렇죠. for example이 있어요. 아까 예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니? 네, 스킵해요. 예시 어디서 끝나니? 이렇게 보면서 쭉 스킵해요. 그리고 그 밖에 뭔가 however이라던가 but이라던가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없을 경우 그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첫 부분이랑 작가는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럼 다 필요 없고 자, 제일 마지막 문제라서 there comes a time. 자, 원래는 there is there 아래서 나왔을 거예요. 무엇이 있던데 뭐 하나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한 시기가 오고 있는데 자, 이 시기는 어떤 시기? 이겠니? 너가? 그렇죠. 말을 잘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가 돼서 자, must는 또 뭐의 신호니? 해야 한다. 주제니 예시니? 그렇죠. 주제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주제에 해당하는 말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이니? 그렇죠. 네, 3번이 되겠죠. 일어서서 speak up. 드러나도록 말을 잘 해야만 합니다. 그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게 되면 시간은 반드시 뭐 1분 이상이 걸리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고 2번도 한번 해볼까 하는 김에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뭔가 주제가 될 만한 신호가 있을까? 진실 또 예시가 나왔어요. 맞아요. 뒤에는 갑자기 마주하고 아, 이 공식도 있다. 잠 적어보세요. 예시 앞은 주제다 라고 적어볼게요. 대체로 만약에 내가 너무 시간이 없을 때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가 보여요. 그러면 그 앞 문장이 대부분의 경우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이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들아 처음에 작가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니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신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빈칸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주제, 토픽 센텐스가 필요해요. 주제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뭘 믿는가 봤더니 한 사람이 진실을, 인생에서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by 플러스 ing면 뭐뭐 함으로써죠. 즉, 이렇게 해야 누군가 삶에서 진실을, 진리를 찾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뒷문장에서 조금 뭔가 서포팅해주는 게 있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예시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읽어야 될까? 어디가 예시가 끝나는 부분이 될까? Years 몇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정말? 칼펜터 목수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목수를 지금 예시로 둔 거죠. 이어지는 문장의 희는 또 누구야? 그렇죠. 칼펜터 목수예요. 자, 그러면 예시가 지금 끝난 거니? 아니에요. 예시에 대해서, 목수의 일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었지, 라고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목수의 얘기가 끝나는 부분을 조금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데, life. 몇 번째 줄? 세 번째 줄에서, 여기. 네, 뭐, 여기서 확실하게, 뭐, 목수 얘기가 끝나기는 해요. 네, 목수 얘기가 끝나긴 해서 예시 부분이 되고, 그리고 아까 이거 표준 볼래? 또 뭐가 주제의 단서여서 이거를 보면서 한번 숨은 그림 찾기를 찾듯이 주제문의 단서가 될 만한 접속사가 있는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신호가 있는지를 찾아서 한번 지금 얘기해 볼게요. 그렇죠. but 밑에서 지금 세 번째 줄에 but이 있어요. 또 but이랑 같은 기능을 하는 거. 접속사. however이 있는데 이 문장에서 얘들아 혹시 이거는 좀 생소하나? 예시 아직 말고 다른 뜻 있는 거는 들어본 적 없니? 네, 예시요. 접속사로 쓰일 때는 그러나라는 뜻이 있어. 네, 이게 but이랑 however이랑 똑같아요. 자, 요거는 한 가지 건데 만약에 문장에서 작가가 반전 투성이인 문장이 있어요. 얘가 변덕이 심해서 너무 심해. 그래서 한번 버시라고 했다가 however라고 했다가 버시라고 했다가 however 이거 다 읽어야 될까? 아니에요. 뭘 읽으면 될까? 어떤 but? 첫 번째일까 마지막일까? 마지막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뭔가 운변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반대 의견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은 없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 마지막 것만 읽으시면 돼요. 혹은 단어를 좀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두 번째 있는 애를 읽으면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네. 2번과 4번을 읽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것은 필요 없고 마지막 문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옛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그쵸. 개발하는 것이죠. 그쵸. 매우 깊이 있게가 되는데 사실 전명권은 우리 직급특기 할 때 맨날 바로 치고 날려버렸던 이유가 이게 부정에 관련된 게 아니면은 그다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 막, 몰라요. 이런 거 빼셔도 돼요. 핵심 그 성분을 위주로 읽으시면 돼요. 주어와 동사를 위주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스킬을 개발하는 게 뭘 보여준대? 그렇죠. 삶에 있어서의 진실을 보여준대요. 따라서, 자, 첫 번째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이랑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죠. 빈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그럼 어떤 내용이 필요하니? 내용적으로는 자, 네, 5번이 될 것 같고요. 자, developing one skill이죠. 이거 하이라이트 치고 빈칸으로 끌어가 볼게요. 하나의 스킬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빈칸 속에 들어가야겠죠. 자, focus on 하면 초점을 맞추다. 그것에 한 가지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마스터하는 것. 완성하는 것이 정답이 되고 4번이라고 했던 사람은 자, his elders experience. 이건 뭐야? 그의 elders는 뭐니? 하위의 우리 elder sister, older sister 이렇게 얘기하잖아. elder. 이게 old people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그의 연장자로부터 배워라 라는 뜻이 4번입니다. 그래도 헷갈렸구나. 혹시 예시 부분을 다 읽었니? 네, 여기 막 칼펜터 나오고 막 젊은 사람 나왔어요.
이러면 젊은이들이 인내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네가 뭔가 부정적이어서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고서 어김없이 함정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예심장은 스킵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형광펜을 들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주제문에다가는 형광펜 치면서 읽는 방법대로 한번 가볼게요. 가지고 있니? 아, 오늘 살 거예요. 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펜으로 여기 주제라고 형광펜 했던 부분 있지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바로 표시를 해볼게. 주제문들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주제문이에요. 됐니?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참, 저번 시간에, 시험 봤었나? 여덟 문장? 아, 네 문장만 시험 보셨어? 그래? 아, 내가 카페에다가 아마 올린다 그래가지고, 카페 게시판에다가 올렸는데, 조회수를 한번 해볼게. 안 봤어? 다운받아서 공부한 사람 없었단 말이야? 들어가긴 했는데 어 응? 진짜? 왜 그러지? 이럴 수가 안 되는 게 좀 많아 안 되는 게 좀 많아? 그러면은 뽑아서 줄게 얘들아 아 너도 뽑아서 줄게 굳이 안 줘도 돼? 이거를, 아니, 오늘 볼 시간이 있나? 보카랑 리스닝 하고 왔니, 얘들아?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 혹시 시간이 남으면은 보면 좋은데, 아니면은, 단어 기고 싶게 해야 돼? 많이 외우네? 고등부들이 그렇게 외우는데. 고등부들은 180개 외우는데. 비슷한. 아니, 이게 사람이 하면 할수록 늘어. 뇌가 점점 좋아져. 그 푸드파이터들도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듯이 단어도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자기가 같은 시간을 외울 수 있는 게 늘어. 왜 똑같냐고? 이건데,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 너무 수동적으로만 외우면 재미가 없으니까 스릴 있게 먼저 빈 한국어를 보면서 시험을 보고 거기서 통과하면 제시가 없고 통과를 안 하면 다시 보는 걸로 할까? 학원에서 아, 한번 사진 찍는 거 아니야?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 시험 보듯이 바로 보고 그 다음에 커트라인을 못 넘긴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다시 내가 어디를 치는지 체크해 보면서 그러면 이제 커트라인 세 군데 세 문제 말고 세 군데 한 문장을 다 안 썼다 그러면 제시 의미만 혹시 의미가 통하는데 문법적으로도 맞는데 같은 내용인데 이거 답이랑 맞다? 그거는 맞다고 해줄게 한국어를 영어가 아니고 아니 영자 우리가 원래 메인이 라이팅인데 토요일날은 10시까지는 아닌데 못하면 또 모르겠네 다른 날 부를 거야 아마 토요일날 다 못 끝내면은 평일 중에서 다들 소환되는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하지? 오늘 온 사람들은 답안을 제공해 주는 거 할까? 그래?
이거를 다음 주 목요일에? 그때 볼래? 어, 목요일에. 솔직히 생각보다 도망 올 때 되게 힘들지 않니 얘들아? 이거는 연습하라고 준 거여서 거기다가 막 써봐도 되고, 그리고 숙제는 뭐냐면 좀 춥나? 이거 딱 몇 시에 잠깐만 숙제 그 나는 바로바로 올리거든. 근데 언니 선생님은 뭐 상담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서 대체로는 뭐 당일날 올리려고 하시긴 하는데 힘들 때도 있고 또 그죠? 그런데 왜? 카페 잘 안 들어가 보지 않아? 어 진짜? 아 그렇구나. 얘기해 드릴게요. 애들이 숙제를 빨리 올려달래요. 9에서 8이고 희준이는 오늘 결석했고 민규는 저번에 결석을 했어서 그거 그대로니 오늘 24에서 26이에요 민규님. 아, 어, 그때 그렇게 하고 30, 31, 32 그리고 시준이 둘로 둘은 요대로고 7부터 5까지 5, 정범이도 후대 때문에 결석하고 있나? 어.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과제가 뭐냐면 우리는 다음 주에 언제 보니? 26일 날 보니? 26일 토요일 새벽 3시까지 숙제는 받아줄게. 혹시 그럴까봐 쌤 메일로 PPT를 만들어서 작문했던 숙제 있잖아. 그거를 발표는 1분에서 2분 정도 사이에 할 정도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길지 않아. 이 숙제는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그래서 정말 막 장인처럼 PPT를 꼭 하지 않아도 돼요. 저 기술이 없어요 라고 하면 색깔만 외치세요. PPT로 만드는데 그대로 뭐 글로 쓰면은 이거를 보고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좀 핵심 문장 같은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방식은 두 가지로 할게요. 그냥 저는 기술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그냥 거기다가 치시고요. 스크립트를 대신에 발표할 때는 스크립트는 보지 않고 뭐 애들이랑 아이 컨택팅을 하면서 영어로 스피킹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못 볼 거 나는 뭐 이렇게 말풍선을 만들거나 이렇게 다른 식으로 조금 요약을 하겠다. 네. 요약하신 거는 간간히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해야 될 뭐 여행에서 즐거웠던 사람들 세 가지 얘기하는 거. 파리의 에펠탑 두 번째로 파리의 비빔밥 뭐 이런 거 한식당 뭐 이렇게 요약하셔서 쓰셔도 되고 PPT는 아니 조금 달라. 이거는 그냥 단문단문으로 있고 PPT는 첫 번째 방식은 아예 우리 왜 이렇게 라이팅하는 그거 있잖아. 디스크립팅에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글처럼 막 쓰셔도 상관없어요. 하나의 지문으로 그대로 쓰는 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 이거는 하시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안 되고 이거 외워서 아이콘택팅을 한번 해야 되고 두 번째 방식은 뭔가 다른 그림이라던가 내가 이렇게 표로 요약을 한다던가
아예 이렇게 전체 내가 스피킹해야 될걸 쓰는 게 아니고 요약하는 형식으로 뭐 쓰는 경우에는 보면서 앞을 보면서 뭐 번갈아가고 해도 괜찮은데. 네, 그래서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택일 해서 PPT를 만드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리딩 포뮬라에서 7번부터 10번까지 이게 너무 적은데? 아, 왜 번호가 안 쳐지지? 어, 12번까지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7, 8, 6개요, 6개 하고, 그리고 맞다, 오늘 그 빠른 해석을 통과를 아직 못했잖아. 지금 한다고? 어, 다음에 하되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대신에 빠른 해석을 1번부터 6번까지를 다음 주가 되면 이제 12번까지 해야겠죠. 토요일까지 연습을 해오되 만약에 여기서 잘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그냥 이렇게 원래 하던 대로 있지 노트에다가 써서 하는 걸로. 아 그래도 나? 어. 불통하면은 근데 그게 더 힘들지 않니? 힘들어요. 다 귀찮잖아 노트 이렇게 종이 낭비하고. 5월 다음 주가 다시 어떻게 된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래서 발표할 거를 토요일 새벽. 아 이거 PM이 아니고 AM인데 PM으로 할까? 뭐 일단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메일을 보내야 여기서 열리기 때문에 보내시고요. 아 그리고 참 논리도피 아까 프린트 그거 암기 해가지고 오는 거 까지 해서 숙제가 돼요. 네 그러면 끝났나? 어 10분 정도 쉬고 6시 한 5분 전까지 들어가서 그거 시작할게. 어, 숙제 하고 가야 돼. 아, 그 꽃차 좀. 어, 당연하지. 아까가 오고 조금 쉬고 그리고 들어가야 돼. 아, 그리고 하나 더, 그 여덟 문장 추출. 주문도 개로 할 때? 근데 그것도 찾아야 돼요. 왜냐면 나올 수 있는 문제 그 문장의 스타일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논리 독해를 하더라도 정확한 독해가 선행이 돼야 돼서 그래서 찾는 걸로 할게요. 수능 지문 같은 것들 보면은 한 지문이 전체가 세 문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들도 있어. 아까 길이 봤었지. 12줄 막 이렇게 되는데 세 문장으로 돼 있고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파일을 올려볼까? 누가 문장을 그냥. 아, 스트레스 하에 있다가 돼요. 앞에 비동사 있지. are often under stress 였나? 어, 비동사가 뜻이 두 개가 있지. 뭐랑 뭐가 있니? 그쵸. 특히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경우는 뒤에는 장부 관련된 전치사가 나왔을 때. 그래서 종종 스트레스 하에 있다. 스트레스 아래에 있다.
아, 맞다. 그리고 민규야, 수업 날짜 잡았니? 아, 네, 저 월요일 날 4시인가 4시인가 5시인가로 하기로 했어? 네. 4시. 그래? 언제가 더 좋아? 3시 안 돼요. 3시는 아직 안 열고 학원을 아마 안 열고 늦게 수업을 시작이 돼서 밥 먹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4시 안 돼요. 4시? 4시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